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41절 말씀을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9장에서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자의 이 이적과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심을 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왜 당신이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 하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부터 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28절에 오시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율법 전문 교사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토라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8절에 오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이니라 너는 그의 제자라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그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근본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의 일을 하고, 누구의 뜻을 전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아는 거는, 무엇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 얘기하는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알았을 때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봤어라는 거, 모세가 말하는 걸 봤어 라는 것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모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무엇이 성취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맹인이었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 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면은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보지 않으면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전한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모세의 제자라 그러는데, 모세가 가르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이 때, 맹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시죠. 그 사람이 대답해 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충돌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충돌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낸뜨게 할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이적의 역사,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한 내용이 있었어요. 31절 보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냐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에 광고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언되고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의,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즉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으리라 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수 없었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죠. 명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충돌도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자 그들의 완고한 무지는 더욱 더큰 무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34절을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려 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소경 되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죄인 된 네가 깨끗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 선생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 은혜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법정 안에서도 누가 더큰 죄를 짓네 누가 더 나쁘네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한 놈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 그런 장면을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볼때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실소를 날립니까? 참 끼리끼리 잘 논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죄를 탓하느냐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이런 해석을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리세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지할 만한 자격이 있고, 누구를 정지할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에 결과로 보고 이것이 내가 깨끗하다는 증거로 삼는 그런 삶을 살면은 34절의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다시 봅시다. 그들이 대답해 되는데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이거야말로 은혜가 죄의 내용을 더하는 정말 엄청난 오용과 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기라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입장에선 보십시오. 40년간 맹인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앞으로의 삶의 모습은 출교를 당했어요. 이 출교를 당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맹인으로서 구걸하는 삶보다 더 나아진 삶일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냉정하게 보십시오. 구걸할 때는 그나마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때이 사람, 맹인으로 있으면서 국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다 해본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기술도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근데 출교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렇다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편한 삶을 살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이고 끊임없이 이 대립되는 상황과 어미한 상황과 타락이 만연한 시대였잖아요.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노인 현실은.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들었는데 이 사람과 예수님의 상, 모습은 이 세상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 환경이 자기의 구원의 기쁨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십오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과 무도한 자들의 공격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과 싸워서 논리적으로 논증적으로 싸워 이기시려 했으면 충분히 싸워 이기실 수 있었어요 이들을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장 말씀 전반 처음 부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아들을 영광으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아들을 영광으로 섭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싸워서 물리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를 만나 이르시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인젠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봅시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전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놓이게 됐어요.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3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려되 주여 그가 누구냐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내가 믿고자 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이, 더 암울한 현실을 직면한 사람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메시아를 내가 보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요.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구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8절이었어요.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였어요.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이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은 가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을 무찔렀다고 이 맹인이 이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맹인은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우리 이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잘 알잖아요. 저희 세대가 부모님 세대와 가장 많이 음~ 좀 대립하게 되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세대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정말 역사상 더 열심히 일했던 세대가 있었을까 할 만큼 정말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일하는 것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을 정말 축복으로 여기고 사셨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많이 단절됐냐면,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일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가족들이 뒤에서 가정의 일을 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회를 위한 큰 일과 가정의 일을 분리시켰는데 그래서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는 큰 일을 하시는데 자식들이 사고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기도 않고 사실 교육적으로 면에서도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은 무엇이었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완고한 무지 때문에 이미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써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이 맹인은 자신이 처진 더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큰일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이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을 개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야의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죄악된 세상이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반응이에요.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악된 죄로 인해서 무능력해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더 어둠으로달려가므로 맹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적용 말씀이 40절,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너 지금 우리한테 맹인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럴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제가 없으려냐? 너희들이 정말 맹인이어서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맹인이었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어둠으로 달려가는 거야? 자, 본문 묵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말로 맹인이 되었던 자를 공격합니까? 바로 자기네들은 모세에 제자란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것만 아는 것이지, 그 말씀의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믿는다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바른 믿음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이 사람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회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계의 역사가 없었던 사람은 이 완곡한 무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가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은 언제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 더 험악한 상황이 있을 때,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방법대로 조율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아마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을 때.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서는 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접근 방법의 차이예요. 이해하시는 깨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는 3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대속과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도록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3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던 거라면은 이 뜻의 역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정 봅시다. 첫 번째 영적 은혜는 부자, 지혜자, 권세자보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억압받는 자가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데 가난한 맹인 출신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할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임을 선포하였어요. 열심히 일하였으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만, 가난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유가 인간의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를 보지 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혜를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권력화했을 때는 우리는 오히려 소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그 무엇이라도 사람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임을 알고 답 없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거역할 때 심히 잔인하고 부당한 대우로 약한 약한 자를 학대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요. 이거할수 없는 일인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순수한 입장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자 그들을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 So, 결실수 없는 예수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울타리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t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u t h is that the t 세 번째, 예수님의 인자심과 하 겸손하심이 얼마나 큰가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맹인이었던 자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자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죽게 삼게 하시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엄밀... 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강구하면서 보기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나의 목적에, 나의 이익에, 나의 욕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하는 악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니고데모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또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증언하셨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경배받게 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까지 내려옴으로써 역사하셨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오늘 맹이 인 얘기했던 것처럼 예시아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는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누구를 보면서 일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스승을 주신 것은 영적인 제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자, 영적인 자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찾아 무엇을 알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심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중심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로 19절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봐야 돼요. 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우리의 기준은 누구야 되냐면 연약한 자야 돼요.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라고 하면서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투쟁을 권고하는 사람들. 이 일에 예배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장에서 나타났던 어떤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대상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일을 위해선 하나님 항상 먼저 준비하세요. 준비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도 준비하세요.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도 준비하세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들을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돌봐야 될영혼도 항상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이고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제자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회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연약한 자와 죄인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돌보고 화평의 일과 성령의 덕을 세워 생명이 소생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을 할때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는 영혼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중심이 되고.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정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